1907년 종로 지역 포도청 자리에 2층 건물 하나가 들어섭니다. 단결하여 뜻을 이루자라는 뜻의 단성사였죠. 기생 공연장에서 활동사진 전용관으로 변신한 단성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 됩니다. 1919년 10월 27일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도 이 극장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또 극장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관객들이 몰려들던 시절도 있었고 한국 영화 사상 첫 100만 관객을 모은 장소이기도 한 100년 한국 영화사의 시작이자 영광의 순간을 함께한 단성사는 7년 전에 문을 닫았다가 오늘 영화 역사관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리랑한 노래를 부리며 안으로 들어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선생님 손으로 보내주세요. 정인대.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낭예 아리랑 아라리가 낭예 씹을 거리 사올 테니까 기다려 정신 차려 정리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야, 서울대학교 문서 위주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